오늘 2024년, 2024년이 아니고 2022년이네요. 2022년도 7월 30일자 아시아 경제기사로 나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개도국 뒤덮는 선진국 헌호 쓰레기 한국도 책임있다 라는 기사를 읽고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니까 작년 재작년도 7월 30일자가 아시아 경제 기사네요. 근데 굉장히 이것은 우리가 좀 신경 쓰고 주목해 볼 만한 중요한 기사 같아서 저의 코멘트를 덧붙이겠습니다. 한국이 세계 중고 의류 수출 5위라네요. 아시아 경제 임지용 기자와 송현도 인턴 기자가 쓴 건데 아프리카 해변가 수천 벌 넘는 헌옷이 모래사장에 산처럼 쌓여 있다. 현지 주민들은 맨발로 부패한 옷더미 위를 지나다니고 영상에서 나온 장소는 바로 가나 수도 아크라의 한 해변으로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수입된 중고 의류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는 보도예요. 이것이 뭐 2년 전 것이긴 하지만 굉장히 흥미거리가 있는 게 지난 27일 영국 데일리 메일이 처음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 가나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 함께 세계 최대의 헌옷 수입국인데 이 나라 상인들은 선진국으로부터 헌옷을 이제 뭐 헐값에 사오기도 하고 또 기증받기도 한대요. 공짜로 헌옷 상인들이 헐값에 대거 구매하기도 하고 기부를 받은 뒤에 쓸만한 옷은 골라서 자국 시장에다 재판매하기도 하고 또 국내 자국 시장에 재판매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 나라에도 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옷들의 쓰레기가 쓰레기로 취급되어서 강기슬이나 해변에 버려져서 쓰레기 산을 이룬 악취와 유독 화학 성분 때문에 바다와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염시킨 물 식수가 이제 그 가나 주민들은 물론이고 또 그 가축들이 먹고 그 가축이 또 다음에 다시 선진국으로 또 수출되면은 다 우리 부메랑 현상으로 다시 우리가 또 되돌아 그걸 먹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로 유입된 의류 쓰레기는 미국, 영국 등 세계 최대 헌옷 수출국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한국은 OECD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한국 옷 수출은 세계 5위로 미국, 중국, 영국, 독일 다음으로 한국이래요. 참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죠.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의류 폐기물 배출량은 2016년 1일 평균 259톤이었으나 2020년에는 880톤까지 늘어나서 4년 동안에 3배 이상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배 이상 폭증했는데 현재 의류 소재의 대다수가 합성섬유로 썩어서 분해되기까지 오래 걸려있고 물가에 노출 시 유해물질이 녹아 수질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물은 현지 주민이나 가축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요즘 패스트 패션이 유행한 뒤로 소비자들의 구매 주기가 빨라지고 의류 폐기물도 급격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의 10%가 이 섬유 의류로 인해서 뭐 섬유를 만든다거나 또는 폐기했을 때 의류로 인해서 의류 쓰레기로 해서 10%가 환경 오염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비자를 구매 주기가 요새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패스트 빨리 입고 버려버리고 빨리 입고 버리고 이런 것이 유행한다는 거죠. 요즘 패스트 패션이 유행한 뒤로 소비자 구매가 주기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해되는 의류 소재 개발이 필요하고 옷을 아껴 입고 오래 입는 것도 가정 경제와 환경에 좋다는 개인적인 소감이에요. 저의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한 20년 정도 바바리 코트를 입고 우리 딸이 이제 대학 들어갈 때 내가 20년 동안 입어도 멀쩡하고 입고 가면은 품위가 있고 뭐 너무 그냥 부티도 안 나고 점잖하고 그래서 우리 딸한테도 그 대학 입학 선물로 바바리 코트를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대학 1학년 때 입었던 바바리 코트를 지금 우리 딸이 28년째 입고 나는 지금 45년째 입어요.
그래, 우리 모녀의 바바리코트가 70년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도 입고 나가면 어디서 뭐 보기 싫은 소리 안 들고 세련됐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뭐 바바리코트 파는 사람은 우리 같은 모녀가 있으면 망하겠죠. 그러나 이런 환경을 오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옷을 사면은 잘 입고 또 오래 입고 또 무난한 디자인을 해서 입고 막 싼 거 막 금방 막 이게 사서 금방 버려버리고 또 사고 이렇게 수십 개까지 산 것보다도 심사숙고해서 한 가지 사서 오래 입는 거 그런 것도 참 환경 오염에는 좋을 것 같네요. 그 2022년도 7월 30일자 아시아 경제 기사로 개도국 뒤덮는 선진국 헌후 쓰레기 한국도 책임있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오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